저희 대학생들 너무 취업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든데 좀이 모든 취업들이 정말 우리 청년들이 걱정 안 하고 정말 잘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봉도 10년 전에 저희 아는 형이 연봉이 1,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봉 문제도 같이 관리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소기업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지금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살기가 괜찮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상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걸다좀 생각하셔서 모두가 잘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대통령님, 내거신 공약 꼭다 지켜주시고요. 대학 등록금 좀 제발 낮춰주세요. 무엇보다도 가진 주부니까 경제 쪽에 좀더 힘을 써서 경제를 좀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가가 너무 비싸서요. 보통 마트에 가면 한 10만 원 정도를 들고 가도 전에 비하면 몇 가지밖에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국민 입장에서 직접 생각하셔서 직접 이렇게 마트에도 나가보시고 시장에도 나가보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그 남북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이가 잘 크고 좋은 교육을 할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첨이 되시든 공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